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한가위 추석이 되었습니다. 즐겁고 풍요로운 추석,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친척과 그리고 고향 친지분께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2016년 추석 한가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 우리는 이 추수감사,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시대에 있어서의 무엇을 추수하고 무엇을 세상에 감사드리는 것인가에 대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한번 저는 최근 어나운스를 한 이 구글에 지금 이 그림에 보이고 있는 이 장면에 나오는 구글 I/O 발표회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구글은 이 내용을 축제 분위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 도대체 이들은 도대체 이 구글 이야기들을 어떻게 소개하길래 이 현장은 이렇게 음악과 예술과 또 축제 분위기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구글의 I/O 기술은 전 세계에 라이브 중계로 방송이 돼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술이 어나운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술 소개의 장은 이 구글에서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알리는 새로운 세상의 메시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그 어나운스한 것 중에서 몇 가지 재밌는 거 하나는 바로 저희 음악을 이쪽에서 하는 소리를 잠시 줄이고 이쪽에 들어간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되겠네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날 발표된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여기 있는 이 기술, 소위 그 구글 홈이라고 하는 제품이 인트레스트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장비를 쓰게 되면 장비도 아니고 여기 작은 그 스피커와 마이크 들어있는 것인데 이것을 통하면은 집에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비디오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이 그 가정에서 구글에 물어보면 모든 대답을 하는 비디오 후에 네, 이렇게 그 구글 CEO는 새로운 홈에서의 이 이러한 그 전 세계 구글 사람들에게 과거 그 구글은 이 비디오의 전반에 나오지만은 처음 창시를 할 때 구글을 만들 때 300 밀리언이니까 33억 정도 100만, 1000만, 300이니까 100만, 1000만, 3억 권 명이 인터넷에 연결되던 시절에 만들었는데 지금 3빌리언, 약 3조가 연결되는 시대가 되면서 이제 구글링, 소위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정보 검색이 보이스 레코니션이 무지 좋아졌기 때문에 구글이 이번에도 25% 이상을 개선했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 컴퓨터가 아닌 여기 있는 이 구글 홈을 통해서 저 정도의 퀄리티면 아마 300에서 500불 사이가 만약에 보스나 이런 데서 하면 나올 수준일 텐데 이 와이파이 접속이 되고 그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이 장비가 아마 100불, 200불 사이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이것을 장비를 만들어 파는 업체가 아니고 이 장비를 통해 구글을 액세스하게 해서 이제 세상을 정말 꿈같은 세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글의 모임은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구글 뉴스, 전 세계인에게 희망과 메시지를 주는 이 구글 뉴스, 또 애플 뉴스, 마이크로소프트 뉴스의 현장은 지금 새로운 세상의 축복을 날리는 축제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제장에 어떤 것으로 한국에서는 가고 있을까요? 삼성의 스마트폰도 그렇고 또 여러 통신회사들, LG, 디스플레이, 반도체 기술 등이 바로 이 역사의 재창조에, 이 놀라운 세상의 변화의 기술에 한국도 주역이 되고 있고, 특히 한국인들의 놀라운 인텔리전트 아이디어와 컨텐츠에 대해서 세상은 큰 행복을 기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날, 저는 이제 일요일 날은 또 이렇게 그 서비스, 하늘에 감사하는, 우리는 과거부터 경천의 민족이었죠. 그렇다 그럽니다. 다른 하지만 거기에 이제 감사와 사랑의 이야기를 하러 교회에 가게 됩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메시지와 이 구글의 메시지, 또 테크놀로지의 메시지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다. 2000년 전의 역사의 성경은 과거 4000년 동안의 성경의 이야기를 2000년 예수님으로 종결하면서 성경 책에 담아놨고, 그 중세를 거치면서 이제 수많은 신학이 이제는 학교의 교과서로 등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축제장에 우리는 이제 이 현재의 과학의 발달이 바벨의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현장에를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림은 그러면 과연 이 작은 다림은 세상에 어떤 것을 선사하고 있을까? 그 메시지가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이고 있는 이 이스튜디오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다림이 여러분에게 찾아뵙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데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린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유리 벽기 밖에 그린이 있어서 그런데, 이 현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내용을 이렇게 해서 방송을 여러 가지를 보이면서 하려고 그러면 스위칭을 하기도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런 장면을 보이더거나 다시 일로 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같은 카메라를 가지고 보이려고 하는 정보를 이곳에 보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여기에 여러분의 인터넷 사이트나 그림이나 비디오나 파워포인트나 노트북을 연결해서 쓸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소위 가상교실, 칠판에 있는 교실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듯이 가상 스마트폰 안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것을 보여주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컨텐츠, 그리고 그것을 학생들이 칠판을 볼 때는 칠판이 크게 자연히 이렇게 와서 옮기게 하고, 더 칠판을 크게 할 때는 칠판을 크게 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비디오도 또 이야기도 들려주는, 이 축제 현장의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이 방송 시스템, 중계 시스템, 라이브 페이스북 방송, 유튜브 방송이 되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만약 여기에서 이 모니터의 위치를 바꿀 때는 모니터의 위치를, 또 거기에서 이렇게 다른 그 크기를 바꿀 때는 크기를 바꿔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정, 즉 이 가상 칠판이라고 하는 칠판의 크기를 바꾸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혹은 심지어 여기에 있는 이 커브, 우리가 커브드 칠판이라고 하는데 이 커브 위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고 회전도 시킬 수가 있게 해서 원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손쉽게 세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만약 이 앞에 있는 분위기를, 한가위 분위기를 바꾼다 하면 이러한 분위기도 되고, 이 색깔을 포토샵 없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분위기의 그 환경을 만들고 그 내용들을 변화시키고 거기에 컬러를 바꾸고 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술, 또 그것을 크게 해서
향과의 그림이 이렇게 배경하고 좀 어울릴 수 있게 만들어내는 기술이 바로 다름이 만든 새로운 AR 기술에 의한 방송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든 컨텐츠는 라이브로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방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기능이 가지고 있고, 녹화되고 음악도 넣고 그 배경을 바꿔서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때 아마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도 있듯이 다림은 이러한 새로운 메시지,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을 한가위의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으로 이제 전세계 아무도 아직 하지 못했던 개인 방송국 시스템을 여러분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기술, 이 스튜디오가 출시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 발전돼서 편하고 강력해졌다는 소식과 함께 추석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아주 긴 시간 동안 여러분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고 이 변화하는 시대의 새로운 선물들, 하늘에서 주신 축복의 이야기들을 즐기시는 새로운 기술 선물 감사의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튜디오 기술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것으로 여러분을 이야기를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 있는 공간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회의실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무실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전달해 주는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석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림의 더 많은 성원과 기대를 해서 전 세계의 다림도 프레젠테이션 정보, 교육의 정보, 회의의 정보, 현장에 가지 않아도 가는 것처럼 나타내는 이러한 기술을 공헌하는 회사가 있다. 한국의 다림이 감히 전 세계에 이런 기술에 대한 첫 소식과 기술을 만든 것이다 라는 사랑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